네, 이번 시간은 2018년 4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문제고요. 문제 1번. 뭐 1번부터 벌써 한국 건축사에 관한 문제네요. 어렵습니다. 뭐 1번 어려우면 그 뒤에도 계속 어렵겠습니까? 좀 쉽겠죠? 자,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건축의 가구법과 관련하여 칠량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칠량가라고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한국 건축 같은 경우는요. 정면에서 바라볼 때 지붕 면이 길게 보일 때 그때 정면이고요, 그것이. 예, 연필로 가면 이게 측면이죠. 측면에서 볼때 측면의 단면이 동그랗게 보이는 그 부분, 그것이 돌이에요, 돌이. 그리고 측면에서 볼때 길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이 보가 됩니다. 이렇게 측면에서 볼 때는요,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솟아 있다. 그럴 때 이렇게 되겠죠. 이쪽이 정면이라는 거죠. 이쪽이 측면이다. 그래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건 측면이에요. 측면에서 볼 때에 그때에 보이는 부분 중에서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제 도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면 이건 5량이에요. 5량, 다섯 개의 도리가 보이게 된다. 자, 7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솟아가지고 넣기 되면 되겠죠. 기르면 7개가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럴 때 이제 이게 7량이 됩니다. 여기서 7량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7량가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볼때 도리가 보이는데 그 도리가 량이고요. 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보이는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없을 때는 5량. 자, 이게 중간에 또 이렇게 량이 보이죠? 그럴 때 7량. 그 다음에 9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요 위에 이렇게 얹어져서 여기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쪽에 네개 있으니까 9량가가 되겠죠? 이땐 9량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량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덕사에 있는 대웅전이 됩니다. 수덕사 대웅전이 있고, 그다음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 이런 9량가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7량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에 무의사극락전. 자, 요게 무의사극락전 7량가예요. 7량가. 요 위에 없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개 있을 때 이게 7량가고, 무의사극락전의 그런 단면이에요. 이것이. 측면이죠. 참, 인면.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9량가다. 그럼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죠. 사실상 저 같아도 풀기가 애매합니다.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7량가 얘네를 가본 데도 있고 안 가본 데도 있어요. 저도 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그냥 하나 아는 것은 수덕사 대웅전이 7량가, 그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이 7량가 이런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9량가 참 9량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무의사극락전은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7량가 알긴 아는데 얘도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수덕사 대웅전은 9량가고 나머지는 7량.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되어 있는 7량가다. 7량가, 7량가, 7량가. 이건 9량가. 이 기회에 또 알아두십니다. 왜요? 이 나온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역대로 볼때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어저께 한 문제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은 7량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수덕사 대웅전. 자, 량 같은 경우는 돌이고 측면에서 바라볼 때의 단면이 부재의 단면이 보이는 경우, 그러면은 얘는 뭐냐라는 거예요. 얘는 이게 이쪽 요부재가 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 자, 됐네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상 중에서도 상이에요. 상상 문제. 틀리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9량가, 자, 나머지는 7량가. 대표적인 7량가는 무의사극락수전이니까 다음번에 문제를 똑같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다음 중뭐 예를 들어서 9량가에 속하는 것은 하고 예를 내거나 또는 7량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반대로 7량가에 속하는 것은 7량가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해서 답을 무의사극락전을 찾으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 잘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제 1번에서 2번이었고요. 문제 2번, 타운하우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운하우스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운하우스는요,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단독주택 형식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많이 만듭니다. 그럼 이렇게 집이 하나 있고, 여기 뚝 떨어져 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뚝 떨어져 집이 하나 있고,
대지는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분할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타운을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경우를 그냥 타운하우스라고 얘기도 하죠. 자, 도로가 있으면 자기 집, 주차 이렇게 되고 대단한 마당 만들고 하는 그런 형식을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요. 자,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었다. 그럴 때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나 더 지었어요. 그럴 때 이 벽은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공유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입구는 여기에 마련이 됐다. 그러면 간단한 경계가 있겠죠.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 이렇게 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집단지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이런 형태가 곧 타운하우스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생각하면 뚝뚝 떨어져 있는 단독주택을 마을형 단위로 해가지고 만드는 타운하우스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과거 형식으로 들어가면 본론적으로는 이런 형식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1번 각 세대마다 주차가 용이하다. 자기 집의 세대에 그냥 그대로 주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다가 대기가 어렵죠. 자기 동 앞에다 대는 거지 자기 집 앞에다 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경계벽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경계벽을 두는 거예요. 경계벽.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경계벽을 둘 수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단독주택의 장점을 고려한 형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독주택의 형식을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벽을, 경계벽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취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경계가 있고 분명히 경계벽도 경계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할 때 우리 집과 옆집은 완전히 분리가 되는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흔히 들어가지고 땅콩주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두 집같이 보이는데 또 멀리서 보면 한 집같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각각에 들어갈 때는 각각 세대가 공유하지 않고 별도로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마련을 해서 쓸 수 있잖아요. 공유 공간도 같지만은. 자, 이렇게 단독주택의 장점을 고려한 그런 형태다. 단독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토지의 효율성 당연히 높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붙이니까는 그만큼 효율성이 좋다. 요 가운데다만 이게 건물 하나 붙여가지고 지었다 할 때는 두 집이 짓는 게 아니라 세 집을 짓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1층은 침실 등의 개인 공간, 그 다음에 2층은 거실을 둔다. 아, 반대로 되어 있네요. 보통 1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1층은 거실 공간, 2층으로 올라왔을 때 2층에 침실 공간이 마련되게 되니까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용의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생활 공간보다는 공적인 생활 공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라든가 식사실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1층은 개인 공간이 아니라 거실 같은 것들, 2층 같은 경우에는 침실 등의 개인 공간을 둔다.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층으로 구성될 때 이야기입니다. 우선 어렵지 않은 문제. 자, 3번 문제네요. 다음 중 사무소 건축에 관한 문제네요. 사무소 건축의 기준층의 층고 결정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층고 결정에 대한 기준 또는 어떻게 보면은 평면을 결정할 때 기준 또는 어떻게 보면은 기둥 간격을 결정할 때 기준 또는 고려할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기준층의 층고 결정이네요. 층고에 대한 결정. 층고를 결정하는 문제에 높낮이를 얼마나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높은 공간이다. 그럼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다. 라고 할 때 낮은 공간에 창이 있을 때는 깊게 못 들어와요. 근데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층고라든가 천장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창을 높게 해야 되면 깊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깊이의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채광을 드릴 것이냐라는 것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낮으면 낮을수록 창을 높게 두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의 채광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깊게 못 들어가더라. 그럼 층고를 높여주게 되면 창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깊게 들어오더라.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채광률은. 두 번째, 사용 목적이에요. 목적상을 비춰볼 때 사람만 왔다 갔다 한다 할 때 높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뭐 기계가 높여 들어간다든가 또는 중위층으로 해가지고 위아래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넓게 쓰인다든가 확장된 높은 공간. 이럴 경우에는 뭐 높일 수가 있겠죠. 층고 결정할 때 유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계단의 형태. 계단의 형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층고가 높아지게 되면 계단을 많이 올라가가지고 가야 된다는 불편함은 있겠죠. 그러나 층고를 결정할 때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층고를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계단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순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계단 설계부터 하고 층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층고가 결정되고 평면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계단의 숫자에 따라서 평면이 조금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의 형태는 조금 거리가 멀더라라는 거예요. 답은 3번이에요. 공조 시스템의 유형도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워놓는 스탠드형을 여기다 세워놓을 때는 그냥 층고의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천장에다는 시스템 형식으로 둔다라고 할 때는
낮은 데다 이렇게 닥트 공간을 두고, 닥트가 들어갈 공간, 천장석 공간을 두고, 요게 닥트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다면 낮아져요, 천장이. 높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천장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천장에 대한 천장고의 관계도 됩니다.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층고 결정과 가장 거리가 먼 요소는 역시 계단의 형태이다라는 거. 이거는 평면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계단의 형태는.